따라랑 따라랑. 어? 97시간이? 어 잠깐만. 저 원래 쌀밥이에요. 저 현미밥이 뭐예요? 현미밥. 현미밥이죠. 예. 사흘 정도 된 거예요? 다진 소고기를 넣고 계란을 넣고 꽃을 넣고. 아유, 넣고. 오 예쁘다. 어머. 공주님 밥상이네. 고추장, 고추장, 참기름. 진짜 잘해 드셔. 너는 전에부터 이렇게 내 옆, 내가 앉는 자리. 대박이다. 아니 근데 저 묵꽃이 너무 궁금해. 반찬 봐.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야 무슨 이거 산채 밥상 집이지 이게. 아 만능 수저네. 짠짠짠짠짠짠. 곽동원 의원님은 원스푼 요리사. 기암 박사님 원팬 요리사. 결이 비슷해. 우와. 와. 아 이건 뭐 이렇게 해먹고 싶어도 뭐 시킬 수가 없잖아. 아, 그치 못 시키지. 이건 바로 이건. 아 너무 맛있겠다. 와. 아유, 배고파요. 아 맛있더라. 거긴 뭐 집에서 키운 다발 넣어놓고 안 마실 수가 있나. 참기름 넣고 하는데 아 맛있지. 맞아. 아우. 야 이건 진짜 맛있다는 건데. 진짜 저게 맛이 없으면 혀가 잘못된 거야. 먹여주고 싶다 진짜. 어? 먹여주고 싶다 너. 응? 야 또 먹어봐라. 야. 어우. 와. 와. 대박. 와 대박이다. 아 먹어보고 싶다. 야, 놀라면 얕은데? 이게 뭐 시켜 먹을 수도 없으니까. 저거는 절대 못 시켜. 너무 부럽네. 저 어떻게 시켜 먹어? 저거 먹으려면 이제 숲으로 가야 돼, 산으로 가야 돼. 삶을 바꿔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지요. 저 비빔밥 먹으려고. 저걸 먹기 위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. 와우, 이거, 어이구야. 어우, 잘했어, 잘했다. 잘했다. 아, 응? 자기 애가 그냥 칭찬해, 칭찬해. 어우, 잘했어. 야, 잘했다. 무슨 생명을 먹는 것 같아? 아, 돌나물이. 진짜. 나물 먹으면 뭔가 건강해진 기분.